벌써 6월이에요, 여러분. 옷이 가벼워지니까 운동을 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더우니까 조금씩 무기력해지는 것도 같고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활동적으로 자기관리에 신경 쓰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일하기도 바쁜데 챙길 것도 참 많죠. 오늘은 귀찮아도 꼭 필요한 자기관리를 도와줄 재미있고 유용한 앱 4가지를 리뷰해봤습니다. 자기관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바로 건강이죠. 저도 요즘에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니만큼 영양제를 아침에 영양제는 잔뜩 사놨는데 잘 안 챙겨 먹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런데 또 약마다 복약 타이밍이 있어서 맞춰서 먹는 게 중요해요. 이럴 때 건강 습관을 키워주는 약 알림이 태양이 태양이 앱을 쓸 수 있어요. 일단 이 앱은 단순하면서도 재미 포인트가 있는 신박한 앱인데요. 내가 챙겨 먹는 약에 따라 매일 또는 정해진 요일 일정 주기 등으로 알림을 설정할 수 있어요. 먼저 함께할 건강 메이트부터 설정을 해야 되는 여기 강아지 태양이, 고양이 캐서린, 그리고 병아리 척이 있네요. 저는 태양이로 하겠습니다. 안녕 태양아. 약 이름은 비타민. 저는 점심시간 직후인 오후 1시로 알람을 설정해뒀어요. 약 먹을 시간이 되면은 태양이가 알림을 보내줘요. 이때 약을 먹고 먹었어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약 이름과 복용 시간이 기록되면서 건강 일지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앱의 킬링 포인트가 따로 있습니다. 복약 시간에 온 푸시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으면 전화 알림이 오는 건데요.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진짜 같지 않나요, 여러분? 리뷰에서도 태양이 전화를 기다리게 된다, 약 안 먹었다고 강아지가 전화를 해주다니 같이 이 힐포에 푹 빠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복잡하지 않고 재밌게 건강 습관을 길러주는 앱인 것 같아요. 메모, 투두리스트, 가계부, 식단 관리 이 모든 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앱이 있어요. 메몽이라는 앱인데요. 이런 귀여운 메모에 막상 다운받아 놓으면 꾸미기 귀찮을 때도 많거든요. 근데 얘는 꾸미기의 정도도 딱 적당하고 무엇보다 정말 편합니다. 일단 메모장의 형태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게 큰 특징인데요. 기본 메모와 무지노트, 데일리, 위클리 플랜, 할 일이나 살 것을 정리할 수 있는 투두리스트, 그리고 위시리스트, 식단 수분 섭취를 체크할 수 있는 푸드 플랜, 그리고 간단하게 가계부를 작성할 수 있는 지출 내역 기록까지 쓰임에 따라 메모지를 선택해서 쓰면 돼요. 이때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하면 더 좋아요. 이 폴더 표지도 저희가 직접 꾸민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넣어도 되고요. 그냥 폴더명이랑 색상만 지정해도 돼요. 이건 저희가 예시로 가져왔는데 여기는 할 일이나 위시리스트를 모아두는 폴더예요. 메모칸을 꾹 누르면 추가, 이동, 삭제가 되고요. 완료한 일엔 당연히 체크도 가능해요. 다음 폴더는 식단 기록용 폴더인데요. 다이어트 할 때 식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렇게 날짜별로 식단 기록을 정리할 수 있고요. 뭘 먹었는지, 물은 몇 잔이나 마셨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줘요. 보통 식단 관리 앱 따로, 뭐 투두리스트 앱 따로 이런 식으로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용하는 앱이 너무 많아지면 이게 또 정리가 귀찮아져요. 아주 디테일한 기록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메몽 정도도 쓰기에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진도 넣을 수 있고 스티커 종류도 되게 다양해요. 여기 강아지도 있고 곰돌이들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귀여운 거 너무 많다. 근데 이게 2,500원이거든요. 이 정도 앱인데 스티커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 보면은 가성비로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뽑은 이 앱의 하이라이트는 지출 내역 기록 메모인데요. 내역을 적으면 총 금액에서 자동으로 계산되고요. 얼마를 썼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체크해줘요. 지출 계획을 세울 때도 좋고 카드인지 현금인지 따로 체크도 가능하니까 가계부를 써도 되고요. 특히나 여행 갈 때 쓰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키워드 검색으로 메모 찾기, 위젯 설정 기능도 지원하고요. 작성 중에 앱이 꺼지면 임시 저장된 메모로 연결해준대요. 앱 하나로 전반적인 관리와 기록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눈여겨볼 만한 앱이에요. 이 앱은 앱둥이에서 지난해 리뷰하려다가 실패한 앱인데요. 꽤 유명한 앱이라 써보신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챌린저스입니다. 챌린저스는 물 마시기 같은 작은 생활 습관부터 공부, 독서, 운동 등 다양한 목표 달성을 도와주는 앱이에요. 챌린지를 시작하기 전에 참가비를 내기 때문에 참가비를 환급받기 위해서 좀 더 의지를 갖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또 목표를 100% 달성하면 상금도 생길 수 있어서 성취감을 더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왜 그동안 소개를 못했냐면 앱 소개 전에 제작진도 먼저 사용을 꼭 해보거든요. 근데 그때 작심삼일도 못하고 다 실패를 해서 참가비를 거의 잃은 거예요. 심지어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하루에 한 번 한해복이었나? 회사에서 힐링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니 그걸 실패했대요. 보통 챌린지는 2주 동안 열리고요. 내용도 짧은 시간에 부담 없이 하기 좋은 것들이 많아서 나만의 습관이나 루틴을 만들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하고 있는지 또 소통도 할 수 있더라고요. 거기서 좀 더 자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좀 힘드네, 나이 드니까. 나이가 한 살 한 살 늘수록 자기관리에 있어서 피부에 대한 비중이 커지는 것 같아요. 예전엔 아무거나 막 발라도 괜찮았는데 이젠 화장품에 쓰는 돈도 늘었어. 게다가 요즘은 장시간 마스크 착용에 미세먼지, 황사
살까지 피부도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서 저도 정말 스트레스 많거든요. 피부의 변화를 일기처럼 기록할 수 있는 앱이 있더라고요. 스킨루그예요. 원래 iOS 버전만 있었는데 최근에 안드로이드 버전도 출시됐어요.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정면, 좌측, 우측 이렇게 얼굴을 촬영하고 그날의 피부 컨디션을 기록하면 돼요. 화장 여부나 피부 자가평가, 수면시간, 스트레스 지수, 피부 증상 등을 체크할 수 있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리 여부도 기록할 수 있고 태그를 단다거나 메모도 할 수 있어요. 촬영한 사진들은 AI가 얼굴 위치에 따라 분류해주는데 이마, 좌측 뺨, 나비존 이런 식으로 부위에 따라 피부 상태가 어떤지 자세히 보여줘요. 꾸준히 기록해두면 한 달 전과 현재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런 식으로도 비교해볼 수 있겠네요. 저도 갑자기 가끔 피부가 따갑거나 예민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바꾼 화장품 때문인지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인지 뭐 기록해둔 게 없으니까 원인을 추측하기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피부를 위한 일기를 써뒀더라면 케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근데 이 스킨루그 앱이 아니어도 원래 피부에 대한 일기 쓰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맞아요. 이건 진짜 부지런해야 할 것 같고 자기관리의 끝판왕인 느낌이에요. 완전 리스펙. 내 피부한테 좀 갑자기 미안해지는데?